한 주간 발생한 뉴스를 재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주요 이슈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이상훈 뉴스민 기자 통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뉴스민 이상훈 기자입니다. 우선 지난 한 주 동안 발생한 주요 이슈부터 종합해 주시죠.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5년 만에 대구로 귀환했는데요. 현장 소식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김재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했는데요. 출마 소식과 함께 공천 룰을 두고 홍준표 국회의원과 갈등을 빚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끝으로 권영진 대구시장은 윤석열 당선인과 깐부론을 강조하고 나섰다는 소식 살펴봅니다. 네, 삼성 서울병원에서 태어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구 달성군에 마련된 사저에 입주했는데요. 현장은 어땠습니까? 네, 올해 신년 특사로 풀려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 24일 삼성 서울병원을 퇴원해 대구 달성에 마련한 사저로 왔습니다. 이날 오전 박 전 대통령은 병원을 나서 곧장 박정희 전 대통령 묘소가 있는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한 후 달성군으로 향했습니다. 낮 12시를 조금 넘겨 달성에 도착했는데 현장에는 지지자 5천여 명이 박 전 대통령을 기다렸습니다. 권영진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도 함께였고 김관영 전 도지사도 현장을 찾았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힘들 때마다 정치적 고향이자 마음의 고향인 달성으로 돌아갈 날을 생각하며 견뎠다며 좋은 인재가 대구도약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하도록 작은 힘이나마 보태겠다고 전했습니다. 현장에선 크고 작은 소동도 있었다고요? 네, 지지자 5천여 명이 모이다 보니 이들이 서로 다투는 일이 발생하기도 해서 경찰이 여러 차례 제지에 나섰습니다. 특히 이날 박 전 대통령이 인삼발을 시작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40대 남성이 소주병을 던지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현장에서 경찰이 막으면서 소주병이 박 전 대통령에게 닿진 않았고 남성은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에게 특수상해 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지난 26일 법원이 발부해 구속됐습니다. 이 남성은 박 전 대통령이 인혁당 사건 피해자들에게 사죄하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는데요. 인혁당 피해자 단체는 이 남성이 단체나 피해자들과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네, 또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했는데 공천 룰을 두고 갈등이 있었다고요? 네, 김재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지난 21일 고정 출연하던 MBC 라디오 프로그램을 통해 대구시장 출마 뜻을 밝혔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해당 방송 출연을 그만두면서 대구시장 출마를 준비한다고 전했습니다. 같은 날 김 최고위원이 참석한 국민의힘 최고위원회는 지방선거 공천 룰을 결정했는데 이 룰에 따르면 홍준표 의원이 25% 감점 페널티를 받게 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홍 의원은 연일 본인의 SNS를 통해 페널티 공천 룰에 반발하는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김 최고위원을 향해서도 출마 예정자가 상대방에게 페널티를 정하는 것은 정의에 반한다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3선 도전에 나선 권영진 대구시장은 윤석열 당선인과 친밀한 관계를 강조하고 나섰죠. 네, 홍준표 국회의원과 김재현 최고위원이 공천 룰을 두고 공방을 벌이는 사이 3선 도전에 나선 권영진 대구시장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친분 과시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난 23일에는 직접 시청 기자실을 찾아와 윤 당선인과 깐부론을 강조했습니다. 권 시장은 기자들과 만나서 다음 시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누가 깐부냐, 윤석열 대통령의 동지가 누구냐를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권 시장은 지난 대선 이후 윤 당선인과 함께 찍은 사진과 함께 메시지를 공개하며 윤 당선인과의 관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3월 대구에 온 윤 당선인에게 꽃을 전달했던 일을 강조하며 윤 당선인과의 에피소드를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상훈 뉴스민 기자와 주간 이슈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